아줌마들의 유쾌한 반란 뻔뻔한 쇼 불량주부 세 번째 만남편 불량주부 집단 난동을 벌이다 산전수전 그리고 공중전까지 총동원한 아슬아슬 생존 본능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미션 사인방의 수중 결투장 오늘의 불량체어 방송은 불쇼 미녀가수 조갑경 방송 중 몸에 불지른 사연은 두 번은 절대 안 당해 지난주에 이어 또 한 번 불량주부를 찾은 괴물준화 정준하 불량한 아줌마들에게 맞서는 노총각 준하의 촌철살인 더한 스타프라이드 정준하 과연 이번에는 수모를 덮어줄 수 있을까 뻔뻔한 쇼 불량주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수영장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요. 좀 춥긴 하네요. 약간 날씨가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왠지 수영장 또 이렇게 가짜긴 하지만 왠지 외국에 놀러 온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여름을 갔다가 네. 보다 더 빨리 우리가 느끼는 그렇죠. 것 같아서 기분은 네. 좋네요. 어디 놀러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어요. 네. 놀러 가는 건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오갱키 네. 됐어! 일본. 오갱키 됐어. 야 온천 관광. 우리는 뜨뜻한 물 좋죠. 정신씨도 좋죠? 네. 지금 놀러 온 거 아닌가? 아 우리 놀러 왔다 생각을 하고 그래요. 기어 온 거니까 우리 물에서 게임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저는 그런 거 너무 잘해요. 그래 그러면 우리 편 갈라서 편도 갈라야 돼요? 이거 뒤집어라 엎어라. 뒤집어 미안해. 뒤집어라 엎어라.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거는 오늘 이긴 팀에게는 선물 있고 진짜? 진 팀에게는 좀 초라한 선물이 기다리겠습니다. 그래도 선물이야? 하려면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잘해야 돼. 뒤집어라 엎어라 뒤집어라 엎어라 엎어라 뒤집어라 엎어라 이런 몸치를 진짜 몸치인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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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 어머! 김기사! 어머! 김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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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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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사! 김기사!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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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사! 뭐야? 뭐야? 지금 몸이 생겨라! 나! 나! 생겨라! 생겨라! 나! 너 줄 끝까지 내가 통 안에 물을 정해진 시간 안에 가장 많이 넣는 팀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물통을 들고 있는 사람이 좀 불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팀에서 가위바위보를 들고 있는 사람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 사람이 드는 걸로. 네. 거기 알아서 하세요.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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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띠끼리 뭐 그래. 가위바위보. 끝까지 물 받는 거.
야, 니네 너무 쪼끄맸다. 얼굴을 좀 잘 맞춰서. 아, 여기도 젖었네? 자, 이렇게 되면은. 바깥에 이렇게 보여야지. 이러니까 그렇지. 진짜 못해. 아, 미안해. 아니야. 한팀 맞았다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각강 씨, 김영진 팀, 상! 자, 이번 게임은 까마귀 레시피 게임입니다. 지금 근데 조각강 팀이 1점 앞두고 있어요. 이번 게임에서 이제 밀어서, 상대방을 밀어서 최후에 남는 사람. 예, 그런 거 못하는데. 근데 이거는 팀워크도 아니야. 네. 이거는 개인전이죠. 개인전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조각강 씨면은 조각강 씨 팀이 이기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김주선 씨면 김주선 씨 우리 동점이 되잖아요. 그래요? 한 번 더 게임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야! 아니 왜 이래? 아니 왜 이래? 아유 왜 이래? 너무 아이고 너무 오늘의 체험은 일반 경락의 10배 근육 결절과 뭉침, 어혈을 없애주고 몸의 음과 양의 부조화을 잡아주는 활용 경락, 그리고 한국생활건강관리협회 조선아 원장이 준수하는 비장의 무기, 정력 강화, 활기력 향상, 불갑중 타파, 부부 금수를 위한 부부 마사지까지 4인 4색 불량 체험 학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불량 체험 학습 오늘 체험은 마사지입니다. 아! 너무 좋아. 마사지 제일 좋아하시네요. 저는요, 네. 진짜로 외국 나가면, 특히 동남아 가면은 네. 마사지 진짜 많잖아요. 싸잖아요, 싸잖아요. 그러니까 싸니까. 예. 전 쇼핑은 안 해도 네. 마사지는 꼭 받는데 하루에 5번까지 받아보죠. 우와. 진짜 중독이에요, 중독.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도 꼭 받으셔야겠네요. 받아야죠. 저는 온몸을 촉촉한 마사지를 받아보죠. 진짜 대박. 온몸이 핥아주더라고. 아주 핥아주. 핥는 거는? 아직 아니 이거 여기서 아니 이게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초콜릿을 바른 다음에 뜨거운 초콜릿으로 마사지를 하는데요. 그게 뭐 어디 좋대요? 그냥 뭐 좋대요. 그 기분이 어때요? 아우 달달하니 아주 그냥 아우
아, 속이 니글거렸어요. 냄새가 너무 단내가 올라오니까 저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빨아보도 먹고 그러시지. 그 몸에 발랐던 건 빨리가 좀 내 몸인데 뭐 어때? 안 씻거든요, 잘. 네. 아무튼 예. 그 초콜릿 마사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계 마사지 받아봤는데 칼 마사지도 받아봤어요. 오, 칼. 대만에 그 시칼로였다. 시칼로? 이 네모난 칼. 이만한 칼. 와. 네, 이거 받아봤는데요. 무슨 효과래요? 머리가 쭈뼛쭈뼛 쓸 것 같은데요? 그 혀를 풀어주는 거예요. 야. 근데 몸이 안 좋은 사람도 빨갛게 올라온다고. 오. 그래서 올라와. 빨갛게 올라왔어. 오. 어디가 좀 비었더라고. 비어서 올라간 거야. 너무 긴장을 했었나. 네. 하여튼 마사지가 중독입니다. 네. 네. 오늘 저희에게 마사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마사지 체조까지 알려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네. 자, 조선아 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저희가 그 경험해볼 마사지가 경락 마사지라고 들었습니다. 예예. 우리 몸에 있는 경락을 어떤 자극을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오늘은 또 불경락을 제가 해볼까 하거든요. 불경락이요? 몸에 불을 붙이나요? 예. 불이라 하면 너무 무섭죠? 네.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진짜요? 예. 화룡 경락 아니에요? 화룡 경락이라고. 그러니까 불의 따뜻한 기운이 내 몸 속으로 들어가서요. 네. 몸에 있는 나쁜 분수수물, 그러니까 내 몸의 사기를 뽑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박미선 부위나 조각형 부위가 되는 건 아닌가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잘 좀 부탁할게요. 부위가 되고 싶진 않거든요. 한번 받아보죠. 받아보면 네. 너무너무 좋아요. 어, 네, 너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을 붙이기 전에 진짜 한 손으로 자꾸 붙이거든요. 네. 우리 김종림 씨도 그렇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해? 몸이 안 좋으세요? 너무 안 좋으세요. 어디가 그 종합병이 어디가 그 위경도 그렇고요. 비장도 약하시고요. 맞아. 특히 소장, 비장 쪽이 안 좋아요. 막아놓고 소리만 듣는다면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소리가. 그렇지. 예. 아까 김종임 씨는 진짜 웃겨. 저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소리는 왠지.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 눈 감고 들으세요. 네. 잠깐만. 아파. 진짜 직접 해보세요. 살짝만 돌려도 아프다고 할 거예요. 한번 돌려보세요. 옥이라고 해서. 아, 옥이에요? 옥이에요. 간장종진 줄 오가. 오가. 노래같이 되네, 타령은. 오호. 웃기지 마. 아우, 근데 이게 다 살이에요? 저는 진짜 다 살이에요. 쭉 올라올 것 같아, 이렇게. 예. 저기는 나름대로 탄력 있네. 저기는 탄력 있네요. 예. 괜찮으세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오. 오. 자, 그럼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붙입니까? 그렇죠. 오. 불을 이제. 야, 불을 지필까요? 네, 네, 불을 지펴주시죠. 불을 지펴라! 불을 지펴주세요. 네.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배꼽으로, 그러니까 신골. 배꼽 신골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으로 이제 불에 따뜻한 기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사기를 없애주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몸에 있는 독소를 녹여주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예. 지방도 분해시켜주고. 그럼 그게 어디로 빠져요? 소변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 대변 쪽으로 나오는 경우. 그리고 버금 오줌을 여기 보게 돼요. 버금 오줌? 거품. 으따, 고양이 나버너 마이. 으짜스까이. 버금. 으따, 버금이 버글버글. 양 족꼭지 사이에 깜짝이야. 단중이 있어요. 단중혈이란. 단중혈부터 시작을 해서 고골이라는 혈이 있어요. 바로 성기가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까지 해서 피구 게임 하는 것처럼 네모를 딱 그리세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부으시는 게 뭐죠? 지금 증류수예요. 네, 아, 그냥 물이에요? 네. 증류수? 아. 네. 근데 여기 불이 붙나요? 그렇죠. 이제 알코올을 여기다가 살짝 가미를 할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붙는 온도가 몇 도 정도 되나요? 불의 경락은 한 1400도씨. 네. 우리가 찜질방에 가면 겉 표피만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이런 불경락을 받으시면 속에 내장까지 타는 듯한 느낌으로 너무너무 좋으세요. 타는 듯한? 예예. 옛날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예. 뼈와 살이 타는 방. 그거 봤어요? 제목만 봤어요. 제목 저도 기억해요. 그죠? 거기 화장터래요. 내장과 비계만 타는 방. 내장과 비계만 타는 방. 지금 부으시는 건 뭐예요? 이게 알코올인가요? 아, 1대1로 이렇게 똑같이 네. 부어주시는군요. 1400도의 온도가 이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야, 이거 알코올 냄새가 좀 나요. 좀 나죠? 어우, 취한다. 어우, 취한다? 호주 한 잔 꼭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뜨거워요, 조각 금식?
가만히 있으신대요. 집으로 보고 싶지 아니 거기다 아까 집자로 아까 신가 흘려가면서 움직이지 말시고요. 아까 뜨거우시면 말씀하시면 돼요. 뜨끈뜨끈하죠? 너무 수건이 올려놓은 거 왜 여기 야 조각경 복부 조각경지 복부에서 약간 가만히 얌전히 해서 이렇게 밑으로 살짝 내리고 있어요. 안 뜨거워요? 인기가 흐르면서 아 그래요? 예, 예. 좀 들고워졌다. 아, 수건에 구워 먹어보고 이렇게 재미나게 활용하는 거 처음이에요 저도. 그래서 활용 경락이에요? 저 활용한다 해서 활용 경락. 이제 뜨거운 기가 이제. 아 그래요? 아까부터. 예, 이럴 때 이제 딱 덮으면 더 훨씬 더 예, 뜨거워져. 예, 여기를 딱 이렇게 폭포 있는 쪽. 그 신골 쪽을 배꼽을 딱 이렇게 가려주시면 원래 이렇게 수증기가 수증기 쫙 올라가요. 올라가요. 오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네. 짚어 좀 더 갖다 주세요. 이제 그 불이 약간 식을 때까지 이제 발 마사지를 약간씩 하면 돼요. 아 부럽다. 예 그러면 퇴충혈도 나오거든요 이게. 퇴충혈이 뭐죠? 자 그러면 성 기능에 아주 좋은 효과이에요. 그래서 화들짝 놀랐어요. 새끼 발가락과 엄지 발가락 이 사이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게 좋아요. 맞다 시원한 하다야. 나랑 한참 잘난다. 눈을 띄고 너희들끼리 녹화를 해라. 정말 저 두 사람은 활용 경락으로 얼굴이 좀 맑아진 것 같은데요. 예. 노곤노곤해졌어요. 어떠세요? 지금. 지금 기분이 어떤지. 진짜 이 피부가 네. 너무 맑아졌어요. 그죠? 일단 이 안쪽이 지금 이렇게 왜 싹 뜨거운 기가 있는 그런 느낌이라 지금 땀이 이렇게 식은땀같이 이렇게 쫙 안에서부터 지금 땀이 조금씩 서서히 나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 해주실 거는요. 부부간에 하면 좋을 만한 그런 마사지라고 들었습니다. 이쪽 골은 비보라 봉골이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네. 그냥 손만 그대로 대서 이렇게 살짝 네. 자, 눌려주셔도 아, 그 쓰이는 부분을 줘도 그렇죠.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항문감에 젖어들어요. 하늘아요? 그럼 물어보세요. 이상해지네요, 사람이 되니까. 자, 여기 지나가는 자리에 보면은요. 네. 자, 무릎에서 이렇게 세 마디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약간 뼈가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예, 여기가 좁쌍니 혈이라고 있어요. 예, 여기는 정력이 아주 강화가 되는 아, 예, 혈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보! 여보 오시구려. 어, 그래, 여보. 이게 좋다네. 예. 자, 이런 식으로. 여보, 양말 좀. 아니, 여보, 오늘 웬일이야? 아니. 아니, 오늘 무슨 마사지를 해준다, 그래. 무릎을 아주 안 지러. 알았어. 그렇죠. 여기가 정력이 좋아진대. 아, 쓸데도 없는데 뭐. 여보. 여보. 어? 정말이야? 그리고 왜? 자, 아니 그 여기 복숭아뼈 안쪽에 또 심하게 위에는 하홍교라는 예. 혈자리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그냥 가만히 눌리는 것보다는 자, 술을 주면서 예 어떤 혈자리가 딱 나오면 그 자리를 약간 멈춰서 3초에서 5초 정도 다 정력에 좋은 혈자리라고 아, 여보! 여성 혈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삼은견은 예예 미사님만 네? 남편 할 땐 여기 남편이요? 아 미사님만 받을 땐 여기 그렇죠 아, 아, 남자는 자, 어디요? 자, 여보 어쩐지 이상했어 여보 정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감퇴가 됐어? 여보 자꾸 감퇴가 되더라고 여보 제대로 눌러봐 알았어 잠깐 미선이 아빠 누우세요 아니 이거 좀 가평 엠마 한번 눌러봐요 그러니까 아유 미선이 아빠 아유 그냥 아유 미선이 아빠 여보, 죄송해요 여보 남편은 바꿔요? 가평 엠마 예. 바꿔 남편은 바꿔요? 여친 마지막이긴 하지만 한번 좀 자고요 무릎은 굉장히 간지러운데 아니요 미선이 아빠 알았어요 아우 좋아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어우 가평 엠마 아, 무슨 햇볕 마사지실인가? 이거 말고 또 선생님 그냥 부부 같아요. 또 어떤 게 있나요? 자 그리고 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자 눌러도 되게 좋으세요. 되게 시원하네요. 예. 여보 이제는 만족해? 여보 이건 어디에 좋은 거야? 여, 선생님 여기는 이건 어디에 좋아요? 그것도 부부 금슬에 되게 좋은 향이에요. 허리가 아파서 남편분들이 힘을 못 쓸 때 있잖아요. 그 자리를 눌러주시기 너무 좋아요. 아, 허리가. 예, 갑자기 아, 확실히 초보하고 선생님하고는 손길이 틀리네요. 아유, 당연하죠. 여보, 어때? 여자. 아! 갑자기 아빠가 됐어. 아! 시원해? 아! 너무 이랬네. 자, 그리고 자, 안쪽에 세 마디 위에 삼은경. 여성혈이 아주 좋은데요.
본인이 시원해. 직접 누르면 안 되나요? 여성분은? 눌러도 되시죠. 너무 사람이 F도 앉아있을 때는 자 발을 주물럭거리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아파? 아파. 야, 이 언니 왜 이렇게 아부임이 좋아? 저기요, 저 인테리어 못 박는 거 아니거든요. 살 살았어요. 예. 살 살았어요. 아, 시원해. 혼자 하고 있어.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마사지 좀 어설프긴 했지만요. 이게 확실히 기술도 기술이지만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면 그 부부 공실에 아무래도 아까 조금 좀 앉아주셨는 게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 마사지도 직접 해주시고 예. 저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조선아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약한 자, 그대 이름은 여자이고 독한 자, 그대 이름은 아줌마다. 결혼 후 남자들을 놀래키는 여자들의 진짜 놀라운 변화는 바로 독기라는데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과 함께하는 뻔뻔한 불량 랭크 톡톡. 오늘의 주제, 결혼 후 징하게 독해졌다고 느낀 순간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힘, 대한민국 모든 주부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뻔뻔한 불량 랭크 톡톡. 자, 오늘의 주제는요, 결혼 후 독해졌다고 느낀 순간입니다. 우리가 독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독하진 않고 열심히 사는 거죠. 뻔뻔스러워지고 뻔뻔해지긴 했어요. 네. 그래도 뭐 좀 악착 같아졌다고나 할까요? 그거는 있죠. 모든 면에서 다르지 않아요? 아줌마들 되면 1번이 남긴 음식 못 보고 끝까지 막 이걸 꾸역꾸역 먹을 때. 네. 난 그래서 뷔페가 싫어요. 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뷔페 가면요, 네. 다음날 꼭 해요 저도.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참 열화 같은 인기와 그래요. 그렇지만 저희가 다시 오란 얘기를 했었나요? 아니 하긴 했었는데 그냥 수용 지나가는 얘기했지. 식으로 했는데 설마 진짜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특별한 게스트 정진아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어나야 되나? 일어나? 우리가 못 일어나. 그냥 와서 앉으세요. 한번 앉으세요. 어서 오세요. 빨리. 빨리. 어이구 빨리. 아 반갑습니다. 뭐 옷도 그냥 위에 거만 하나 그냥 그러니까. 갈아입고 하네 이분. 본인도 뭐 그렇게 크다. 양. 아 좀 좁아요 좀. 야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안돼 되게 땡기 땡기 좁네. 가슴 볼까 했다. 많이 좁아. 아줌마들끼리 하는 그 수다에 총각이 동참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예. 예. 설마 진짜 올 거라고는 예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말투가 이분이 양머리를 했는데도 이렇게 스님 같아. 땀이 좀 나요. 네, 여기 좀 더워요. 땀 좀 닦고 네, 몸이 좀 허하나 보다. 땀 닦아주면 무릎도 많이 만져주고 지난주에 얘기했을 텐데 네. 그 독하다고 느낄 때 있었어요? 저요? 응. 본인이? 저도 나름대로 그 독하죠. 한번 마음 먹으면 정말 끝까지 하고. 예. 솔직히 준하 씨도 맨 처음에 좀 어렵게 시작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진짜 무서울 정도로 막 달려갔는데 거침없이. 야, 거침없이. 거침없이. 근데 독하다고 느낀 게 저는 아기 낳을 때. 아. 여자는 진짜 독하다라고 느껴요. 둘 다 이제 자연분만을 했거든. 큰애는 한 14시간 정도 진통을 했고 둘째는 한 5시간 정도 진통을 했는데 여기 30분! 진짜? 저도 30분. 자연분만 셋! 조갑경 씨 애 낳을 때 제 여동생이 애를 낳았거든요. 네. 그 비슷한 즈음에 네. 근데 조갑경 씨,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 먼저 낳았어요. 제 여동생이 낳으면서 30분 만에 애를 낳거든? 조금 있다가 좀 며칠 지난 다음에 언니 나 졌어 그러는 거예요. 동생이 우리 여동생도 애 잘 낳기를 소문난 애가 언니 나 졌어 뭘 줘? 그랬더니 조갑경이 15분 만에 몇째를? 둘째 15분? 15분은 아니겠지만 아니야 진짜 빨리 났대요. 그래 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왜냐면 조갑경 씨는 아팠으니까 그 모르는데 후다다닥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거의 그냥 나온 맞아요. 거야. 야. 들어오자마자 배가 그것도, 바로 아파. 그것도 복이죠? 복이죠 복이죠. 네. 나는 죽는 줄 알았는데 배가 너무 아파갖고 배 아픈 건 똑같아요.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이제 한참 배가 아파갖고 들어가면은 보통은 이렇게 인턴 레지던트 분들이 위에서 이렇게 누르거든. 그죠. 여자들은 네. 동반실에 들어가면 배 이렇게 눌러주거든. 이렇게 네 명 이렇게 나 옆에 또 눌러주는데 배가 누르잖아.
박자 좀 맞춰주세요. 박자를 못 맞추는 거 아니에요? 4명이니까. 하나, 둘, 그게 아니라 아플, 되는데. 내가 아플 때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근데 손을 이렇게. 아, 그럼 눌러줘야 된다. 안 아픈데 누르면서 그 다음에 진통이 오니까. 내가 그거 잘못 선택한 거야. 그 방법을 쓰지 말고 다음에 이 방법 쓰세요. 뭐, 뭐. 의사가 하나, 셋 할 때 힘을 주는 거야. 딱 잡고 있다. 어디서 정신이 없으니까. 아니야, 정신이 없잖아. 할 수 있다니까. 지난주도 그랬는데 네. 이런 얘기 할 거면 자꾸 왜 부르는 거야. 애들 낳고 이런 얘기 나 잘 몰라요. 아니 그제 알아듣고 알아듣지. 네. 아 내가 뭘 누르게 배를 뭐 아 하는데 누르는 거야. 아니 요즘은 남편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요즘은요. 숙제를 잘하니까. 그때쯤 되면 그때 알면 되죠. 아니 미리 알아두는 게. 애 낳으면 또 앞으로 몇 년 더 있어야 될 경우. 에이 몰라 몰라. 만난 여자도 몰라. 잘 생각해 봐봐요. 갑자기 가는 경우 있다니까요. 아니야 그리고 마시가요? 아니야. 아니 근데 준하 씨가 가만 보면요. 올해로 되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요? 이게 화색이 사람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시죠. 광은 안 돼. 광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화색도 괜찮고 어디 봐요. 그래 지금 유전 터져 그래. 이름이 좀 껴서 그렇지 괜찮아요. 그럼 살면서 왜 정말 독하다고 느꼈던 사람들 없었어요? 아무래도 독한 사람들은 그 여자들이죠. 여자들이 왜 독하냐면은 성형수술. 아이고, 맞아요. 아~ 진짜 사람도 아닙니다. 네. 이게 옛날에는 이 턱을 깎을 때 어떻게 깎았냐면 지금은 네. 이제 기술이 좋아서 그렇지만 내 이제 후배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릅니다. 근데 이제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머리를 레지던트가 전날 밤새 땁니다. 걸리적거리고 빵먹으러 미칠 거 없어요. 따요. 까는 건 뭐예요 또? 아니 까는 게 깐다고 까는 줄 알았거든. 나는 여기 깐다고 그래. 깜짝 놀랐잖아. 아니 아니 깐다고. 그건 또 까. 딴 다음에 까. 아니다 따고 까. 그거 일단 이제 다 따요. 이게 다 꽈. 그래서 이제 레게 머리처럼 흐른 거 걸리적거리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요. 아, 그래갖고 이거 내려. 뭐, 오픈. 아니 밑으로 내려요. 아니, 옛날에 그렇게 오픈하고 시다운에 내려가지고 오픈 깎고, 야 오픈 시다운 깎고, 광대표도 깎고 다시 올려. 어우야. 그 페이스 아니 야, 이게 이게 뒤집어서 네, 됩니다. 여기만 하면 아, 이게 돼요? 돼요? 그리고 여기를 내 꼬매. 근데 얼굴이 얼마나 무냐면. 이게 세 개, 얼굴이 한 세 배 정도 커져요. 선풍기. 얼굴, 선풍기가 얼굴 되는 거야. 할머니가 죽사 갖고 왔다가 누구십니까? 야, 대단하다. 여자의 그 성형수술에 대한 그 욕구, 예뻐지려는 욕구가 제일 독한 거 같아요. 그래갖고, 그래갖고 어디에 어디 하신 거예요, 여기? 내가 아니라. 아니, 근데 진짜. 지금 연세가 진짜 아니라. 어떻게 되세요, 진짜? 아, 오빠, 그거 내가 아니라니까. 피부가 오빠. 너무 좋으셔. 오빠, 제 후배가, 그리고 여기 광대뼈 깎고 턱 깎고. 여자들이 진짜 성형, 남자도 물론이지만, 진짜 독한 독하여.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이 치아만 하는데, 맞아. 솔직히 말해서 한 5,000만 원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면, 특히 이제 제가 웃으면 잇몸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잇몸 수술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깎아내기만 하면 된대, 레이저로. 그러면은 뭐 그냥 큰 부위 없이 다음날 방송 괜찮대요. 그래서 난 모르고 했지. 세상에 진짜 잇몸을 레이저로 자른 다음에 왜 이렇게 잘라 오늘? 그 다음에 실로 다 이렇게 그 또 따? 또, 거기도? 거기도 그냥 꿰매는 거예요 또. 그러고서 나 다음날 방송을 했잖아요. 우와. 근데 진짜 우리 엄마가 그 정도로 그랬어서 야 너는 세상에 입으로 아주 5만 가지를 다 하는 거 보면은 입으로 먹고 살고 아주 그냥 너는 애 낳는 건 아주 쉽게 낳겠다 그랬거든요. 정말 쉽게 낳잖아요. 쉽게 낳죠. 그게 예뻐지려고 하는 여자들은 진짜 독하다는 말이 틀질 않아요. 그럼 남자들도 그래요. 남자가 성형을 해요? 요즘 남자들 많이 해요. 막 코 세우고 코 세우고. 준하 씨는 안 했죠? 저 한 개 일고 알면서 자꾸 근데 이런 거 하면 잘 나와요. 아 그래요? 이 없는 데다가 시작하는 게 좋대요. 아무것도 임상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전 칭찬 많이 해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없어 보여. 웃자고 안 웃자고. 민판이라는 얘기 얘기를 아니 민판. 나는 민판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보네. 호박의 선택자고 이런. 아니 근데 가만 보면 진짜 매력적이에요. 어디가? 이쪽에서 한번 살짝 건드렸다가 이쪽에서 한번 살짝 저기 해야지. 이러려고 부르는 거죠? 내시끼리 좀 그렇고 한 명은 있어야지 좀 씹었다가 그래. 막 그래. 다음에 섰다 아줌마들이 섰다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네. 야 여자들 독하다 느낄 때 있었을 거예요. 여자들이 독하다. 여자들이 독하다. 아니 여자들이 아니라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어머님들은 겨울 되면 이렇게 모피 같은 거 하나 사고 싶어 하시는 욕망들 네. 있잖아요. 근데 모피가 비싸잖아요. 비싸죠. 몇 백만 원이죠. 가끔 그래요 어머니. 하나만 사줘라. 보면 막 한 600만 원, 700만 원 비싸잖아요. 네. 그러면서 집에서 이제 그 신문 같은 거는 뭐 이러면 왜 할인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오리실 때 보면은 좀 독한 신문 같아. 아니 그게 그걸 알뜰하신 거지. 아니 진짜 나한테 뭐 비싸달라고 그러고 집에서 그런 거 20% 할인되는 거 오리고 계세요. 나랑 비슷해. 행복하다. 테이크아웃 커피 하면 그 컵 가지고 50원이잖아요. 나는 그걸 꼭 모아. 그래갖고 남들이 이렇게 버린 것까지도 이렇게 해갖고 그만큼은 줘. 난 그 쓰레기통 버린 것도 가져가요. 그럼 100원, 200원 갖다 주면 낫잖아. 그러면 어디 투자해서 5천만 원씩 날리고. 이거 또 귀신이야. 이거 어떡해. 사주면 되는데 뽀뽀라고 사주 찍었어. 스님 머리. 여기 무덤이 이만큼 봐야 해.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나오는 거야. 술 취하면 여자 귀찮아져. 그러니까 가지고 앉아. 결혼은 예전과는 달리 진하게 독해졌다고 느끼게 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자, 5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는 다이어트 한답시고 가족들 모두 풀만 먹일 때. 진짜 그래요? 자기 다이어트 한다고 가족들을 풀만 먹이면 되나요? 왜냐면 가족이 먹으면 자기도 먹고 싶으니까 깔면 먹잖아요. 아줌마들의 특징이 깔려 있으면 먹게 돼. 그렇지, 남기면 또 먹잖아. 그럼요. 그렇지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 저게 그 사람들의 심리가 누가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은 옆에서 도와주지를 못한 망정 꼭 이렇게 했고. 야 통닭 먹고 싶은데 통닭이나 하나 시켜 먹을까? 그럼 그렇게 되지. 왜 그래? 네. 나 다이어트 하잖아. 그러면 에이 오늘까지만 먹어. 그리고 꼭 이제 내일부터 해. 그래 그래. 내가 해본 제일 독한 다이어트 있어요? 저는 거의 가사 상태로 누워있었던 적 있어요. 어머, 독하네 그러면 독하게. 진짜. 왜 언니가 진짜 독하게. 왜 다이어트 쪄본 적이 없잖아. 아니 저 애기가 아 그래 28kg 쪘었으니까 28kg를 이제 빼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산후조리 할 때 운동도 싫어하고 친정집에 운동도 안 하고 그대로 누워서 아무것도 안 먹고 미역국 끓여주잖아요. 그럼 미역 건더기만 조금 먹고 그냥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러면 젖이 잘 안 나올 텐데. 젖은 뭐요? 안 먹였어요. 아 그래요? 젖이 나오게 생겼어요? 근데 안 봐서 모르겠어요. 한번 까면서 이렇게 두다시피가 너무 불쌍해. 젖은 얘기해놨는 얘기인가? 나중에 난 순간 넋쓸이로서 아 저는 순간 젖이 이렇게 생겼어요. 눈이 한번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내려갔다 민망해서 싹 올라왔는데 미안하다 민망하고 근데 이렇게 누워있는데 나중에는 우울증이 오더라고. 그럼 3개월 동안 고구마, 닭가슴살, 계란 흰자 그다음에 오이하고 방울토마토 이것만 먹으면서 했는데 저희 남편도 진짜 나보고 독하다고. 진짜 독하다. 네. 그거 어떻게 그래? 여자들은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근육이 없잖아. 근데 저는 근육 다 만들어놨어요. 네. 지금 보면은 저 오야 별론데. 아니 애기가 애기 눌려 애기 눌려. 이정도 괜찮아. 오 순이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또? 아무튼. 여자들은 근육이 없으니까 근육량이 많이 그러니까 근육 운동을 안 해주면 몸매가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효리 씨 보면 탄탄하잖아요. 예. 난 마른 비만이에요.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근육이 없어요. 근데 마른 비만. 이게 운동을 너무 해도 탈이 드나. 왜요? 저는 운동을 막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한 달에 한번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또 임신이구나. 이거 또 임신이구나. 이거 어떡해. 그랬더니 제가 그 체지방량이 표준보다 이하가 된 거예요. 체지방량이. 그러니까 사람이 생리불순이 오는 거예요. 근데 준하 씨는 체지방이 평균 이하를 내려가 본 적이 없죠? 예, 다음 넘어가세요. 체지방의 평균이 여기가 다 모여있으니까. 근데 머리도 살이 찌나? 그럼요. 머리가 찌 얼굴만 찌지. 아니, 얼굴이 찌죠. 머리가 찌지. 아니 머리도 살찌죠. 여기가 찌죠. 머리가? 옛날에 쓰던 모자가 지금 안 맞아요. 아닌데. 혀도 살찌고요. 혀가 살찌죠. 그럼요. 혀도 살쪄요. 맞아. 맞는 말이에요. 정영돈 씨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니, 볼 살... 어느 때부턴가 귀가 안 들리더래요. 귀 구멍에 살이 쪄.
아니죠. 아 정말 전체적으로 다 살쪄. 진짜 너무 거짓말한다. 네. 그건 진짜 아니 안아드리려고 너무 거짓말하네. 그러니까, 아니 나 혓바닥 귓구녕 살찐 아니 혀 살찐 거 진짜. 아니 근데 귓구멍이라고 하면 좀 귓구녕은 좀 죄송해요. 아줌마. 자 구녕. 결혼을 징하게 독해졌다고 느낄 순간 사회 알아보겠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 남편 혹은 아이가 수상하면 CSI 과학수사대도 울고 갈 치밀한 뒷조사 실력을 발휘한대. 비밀번호, 남자들 휴대전화. 몰라요, 나. 어떻게 비밀번호를 여자들이. 근데 알더라고요. 수학적으로 타고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저는 숫자랑 사실 친하지가 않은데, 제 아는 후배는 굉장히 이 수학, 이게 밝아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이런 거 다 찾아내요, 진짜. 이메일 주소까지. 진짜요? 그리고 이메일에서 남편 바람 피는 걸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밀번호 딱 풀어가지고 쫙 던지고 내밀었더니, 왜 남이 걸 열어봤냐. 그쪽에서. 되려 욕만 바가지로 먹었어. 다 열어요, 다. 나는 그거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로도 아는 사람 있어요. 예? 어떻게요? 아, 그 절대 음감. 절대 음감. 아, 상대방이 하는 거 듣고. 하면서 비밀번호 있잖아요. 휴대폰 잘 누르면 그걸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제 주위에도 있어요. 아니, 근데 왜 휴대폰을 잠궈나? 나도 그게 이해가 안 가. 왜 잠궈? 그래서 우리는 아니 비밀 사진들 같은 거 있을 수 있어. 그 모르는 거는 우리는 안 가. 상대방과 배우자가 나오고 상대방이 바람을 피기 시작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휴대전화를 굉장히 집착하고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꼭 잠가 놓는데요. 우리 신랑 화장실 갈 때 전화기는 늘 갖고 다니던데 항상 다른 생활도 하나? 근데 잠가 놔야 되겠더라고요. 왜요? 저도요 옛날에 여자친구 옛날에 사귈 때 그 안 잠궈놓고 한번 큰일 한번 벌어진 적 있었어요. 왜요? 걸렸어? 걸린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그런 사진이 있었으면 당연히 지웠겠죠. 예. 아니 저는 남녀 사이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발을 뻗었을지 나도 모르게 너무 편했나 봐. 괜찮아. 지금 얘기하는 방송인지 모르는 거야 지금. 남녀 사이는 믿음이잖아요. 저는 뭐 여자친구 휴대폰을 보지도 않고 누구한테 전화와도 신경 쓰지도 않고 제 휴대폰 잠가놓지도 않고 보려면 그런 식이었거든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진을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런 사진이 있었으면 지웠죠, 제가. 네, 무슨 사진인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술 먹고 찍었나 보지. 무슨 사진? 어떤 류의 사진? 이해를 왜 했냐고.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진이야, 지금. 왜 자기야, 여기 무덤이 이만큼이거든? 여기 무덤이 이만큼 봐야겠어. 얘기해. 아니, 여자랑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처음 본 여자랑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뽀뽀라고 사진 찍었어. 지금 여자한테? 어머. 보려다가? 네. 그거는 화나겠어. 나도 모르는 여자야 근데. 기억이 잖아. 취인 거야 취인 거야. 근데 그런 사진 있었으면 지웠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이제 이 믿음이 슬슬 깨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아니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들어왔어요 그때. 이게 기억 안 나잖아. 뽀뽀한 게 그럼 그 뒤에 무슨 일이 그러니까 그런 상상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해도 벌써 그런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 야 아니 그 뒤로부터는 잠궈놓고 있어요? 네. 제가요, 그래서 독하다는 것도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이 내기 같은 거 걸리잖아요. 제가 시신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왜요? 누가 내기 하잖아요. 그럼 이겨야 돼, 무조건. 특히 음식으로 하는 내기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옆에서 우리 이렇게 엄마. 누가 깐죽깐죽거리는 사람이 있어. 네가 이길 수 있겠어. 야, 에휴. 야, 너 자르면 진짜 너 빨리 먹을 수 있어? 야, 우리 5,000원인데. 아, 에이, 야, 자르면 누가 5,000원 먹냐? 여기다 돈 걸어. 그러면 5,000원 먹어. 진짜요? 네. 아가씨, 옛날에 했어. 맥주 옛날에 5,000cc도 원샷했거든요. 깜짝 놀라죠? 5,000cc는 사람이 보통 왜 500cc, 1,000cc 이렇게 그 수도꼭지 달려있는 거 있어요. 그걸 이렇게 들고서 입안 떼고 5,000cc를 마셨어. 잘한다고 그래갖고? 네. 박수 쳐주니까? 시키면 다 했어, 옛날에 그냥. 세상에. 우리 올해 뭘 시켜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박수 쳐주면? 산낙지 같은 거 한번 가고. 참, 그러고 보면 저도 참 독하죠? 아, 그것도 있다네. 술 먹다가 생각난 얘기가 갑자기 있었어요. 뭘 독하다고 생각해? 내가 진짜 나도 내가 독하다. 술 먹다가. 술 내기를 지기가 싫은 거야. 술 내기. 그러니까 네가 야, 쟤 그렇게 술 잘 먹는다는데 에이, 너는 걔한테 안 될 거야. 아, 그 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술을 한번 먹은 적 있어요. 잘 먹더라고, 상대방이. 연예인이 뭐 연예인. 얘기는 안 하는데.
하고 아침 제이셜. 8시까지 술을 먹었어요. 미니셜 제이 아니야? 제이? 제이건? 뭐 그렇죠.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이 두 손 두 발 딱 들은 순간? 순간이 내가 한 강한 뭔가 강한 모습을 한번 보여줬고 어떻게 해요? 이 소주를 이 공깃밥에다 말아 넣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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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나한테 다시 술 먹자는 소리야. 와. 장시간 나한테 끝까지 계기다가 맨 마지막에 진짜 독하다. 네. 그건 독하다. 그 제이모 씨가 진짜 연예계에서 술 잘 마시기로 유명하잖아요. 제이모 상렬 씨. 제이모 상렬 씨. 진아 씨가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이모 상렬 씨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랑 다 있을 때는 절대 술 취한 모습을 안 보여요. 그래요. 다른 사람을 다 집에다 보낸대요. 그 다음에 사람이 딱 변하는데 이게 벽이 있잖아요. 이제 가! 저 말도 절대 이렇게 막 꼬마를 주지 않아. 안 꼬러. 제가 가! 그래 잘 가! 그래 내일 보자! 그 다음엔 스님 뭐 깜짝이야. 거의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에 그런 주사가 있구나. 정신력이네. 정신력. 그리고 그분은 주사가 그분이 결혼을 되게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지상렬 씨 되게 결혼하고 싶어요. 지상렬 씨 한번 모셔야겠다. 근데 주사가 술을 마시면 여자를 집에 보내는 주사가 나하고 똑같아. 나도 그래요. 난 여자가 술 취하면 여자 귀찮아져.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기요 저기 오빠 그러면 빨리 집에 가세요. 택시에서 아니 저 좀 더 있어도 아니 빨리 가세요. 아저씨 2만 원 주면 결국엔 술 먹잖아요. 지상렬하고 저거 둘이 나와. 전 아예 술을 못 마시거든요. 아예 입도 못 대잖아요. 근데 그 있어요. 맨 남자분이 하나 있었는데 간죽간죽 같이 방송 관계자인데 간죽간죽 그래갖고 지금 뭐 양락씨나 김모용만 씨? 뭐 양주 잔에 다섯 잔을 제가 치사량인데 진짜로요? 치사량이잖아요. 어떻게 됐어? 야, 나는 술을 했는데.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걸 그때 처음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나오는 거야.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네. 온몸에 진액이 나오는 것 같아. 나중에는 진짜 쓴물까지 올라오는데 야, 하여튼 죽을 뻔했었어요. 결혼 후 지인이 독해졌다고 느낀 순간 3위는요. 싸움의 제왕, 목소리 큰 사람 다 나으라 그래. 쌈떡으로 변신할 때. 아줌마들 싸움 잘하잖아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유, 애 좀 커봐요, 애 좀 커봐요. 아니, 저 옛날에 살던 집 위층에 아줌마가 싸움하는데 오, 무서워지대요, 진짜. 갑자기 빨리 내놔! 빨리 내놔! 그게 진짜. 왜냐면 양계장 미세살이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요. 이게 소리는 안 들리는데 맞아. 양계장 미세. 이게 왜냐면 집에서는 정확하게 안 들리는데 이게 목욕탕으로 올라들어. 목욕탕으로. 가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희 옆집에서 밤을 진짜 꼴딱 샜어요. 목소리가 그 아줌마 큰데 더 큰 거. 알았지? 일어나! 뭐 이러는 밤새도요. 아침에 이제 저 대단히 부부싸움 했나 보다. 애를 뭐 잔다 하더니 개를 가지고 일어나! 앉아! 남편을 바람을 펀다. 개를 가지고. 개가 무슨 죄야. 그러니까. 말도 못 알아듣는데. 자, 결혼 후 징하게 독해졌다 느낀 순간 2위는요. 신, 맹모 삼촌지교.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자녀 미래 효율적 성공 투자를 위해서 뭐 강남에 입성한다던가 조기 유학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보낼 때. 뭐 이렇게 아줌마들이 독하다라고 나왔어요. 제가 뭘 할 줄 알아. 그리고 다 지금까지는 엄마 손으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거기 간다고 갑자기 지 손으로 지가 어떻게 다 해먹을 거야? 그러니까 물론 그 나이, 거기서 그렇죠. 그 나이 때가 또 인성이 막 이 개발되고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또 가족끼리 생이별하는 건 진짜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 그런 거 네. 너무 다 보낸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러네. 아무도 못 보낸 거야. 나는 네. 절대 그러니까 안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예요? 그럼 안 보내요. 자식을 위해서인데?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게 자식을 위한 길이에요. 다리가 좀 아프긴 하다. 네. 잠깐 이렇게 줄었다 해요. 자, 편대하자. 어떻게 안방 분위기 나네. 아, 뭐야. 좋아요. 자, 그러면 인터넷 여성 포털 사이트에서 20에서 50대 여성이 말씀해 주신 결혼 후 예전과는 달리 징하게 독해졌다고 느낀 순간 1위는요? 1위는? 대망 1위.
긴축 정책을 넘어선 빈축 정책. 덜 입고 덜 씻고 덜 먹으면서까지 악착같이 생활비 아끼려고 바글바글 떨 때. 그렇게도 돈 먹으면 뭐 하려고 그러나. 근데 이렇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 진짜로. 여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집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설에 이제 막 조기며 고기 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걸 지금까지 슈퍼 한 번 안 가고 계속 먹였어요. 근데 우리 애가 어제는 그러더라고. 엄마 어린이들은 음식을 골고루 먹어요. 엄마 나는 왜 맨날 조기만 먹어야. 야 이놈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를 좀 줘요. 나들은 먹고 싶어서 먹어. 그래 맞아. 한 번에 얼마짜리인지. 아니 좀 아끼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정품을 뭘 사본 적이 없어. 저 제가 그거에 도사잖아요. 응. 균일가. 응.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균일가, 원 플러스 원 세일 거 있죠. 그렇지. 폭탄 세일. 그렇지. 그냥 정리, 긴급 처분 뭐 이런 거 있지. 근데 그렇게 독하게 살았는데 남편들은 왜 그런 아내를 누가 그렇게 살라 그랬니? 그래. 나 그 말이 제일 싫어. 떠냐? 네, 맞아요.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되게 웃긴 게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는요, 남자 거 선물 받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저거 너무 예쁘다. 그래서 막 이렇게 받아요. 근데 결혼을 딱 하면 이 사람 돈이 내 돈이거든. 안 쓰.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재산이 모이게 되는 거야. 그래도,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독하다고 하지만, 아줌마가 독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독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앙케이트 1위까지 발표를 해드렸는데, 정준하 씨,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두 주나 나오신 거 보니까, 요새 좀 괜찮으신가 봐요. 아무튼, 그냥 이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반상인 것 같아. 나와야 될 것 같아. 다음 주에도 또 아파트에 있으면 또 그러니까. 인터폰으로 연락이 올 것 같아. 아, 지나가다가 심심하면 와요. 그러세요. 우리 어디 근처에 있을 테니까. 손지 저도... 데리고. 내가 꼭 이럴 줄 알았어. 아, 진짜 우리 정준하 씨 바쁘신데 네. 아, 본인이 바쁘다는 거니까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네. 저희도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하나TV와 함께합니다. Gracias.